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재능으로 행복을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 이윤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7일 충북 괴산군 청창문 소재 노인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 주관으로 열리는 농촌기능봉사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는 1989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매년 2회씩 돈회를 순회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농촌기능봉사는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기능을 보급하고 혜택을 드리고자 시작됐습니다. 도배에서부터 가스와 전기, 자동차 점검 및 장수사진 촬영, 피부미용, 이미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는 소식에 몰려온 주민들로 봉사장은 내내 북적였습니다. 마을 주민분들도 머리로는 좀 자기 집에 있는 뭐 전기라든지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생활 속에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세관감에 있는 같이 분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사는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기능인들도 봉사활동을 통해 뿌듯함과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재능을 선뜻 나눠주는 기능인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어려움 속에 각박해지는 세상에 좀 더 따뜻함을 전해주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